소녀시대입니다. 네, 소녀시대 2집 리패키지 앨범 Run Devil Run이 벌써부터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와! 네, 이번 리패키지 앨범에는요, Run Devil Run, 그리고 Echo, 그리고 별별별 어쿠스틱 버전이 새롭게 수록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 또 다른 소녀시대의 모습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소녀들에게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네, 우선 우리 유리 먼저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어떤 질문 있죠? 오, 정수정 홀링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정수정 홀링. 네. 사연 언니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순수하고 네. 예쁜 네. 미소를 가질 수 있나요? 라고. 우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소. 순수한 막내 미소. 예. Yeah. 지금 이거 갑시다. 와. 아. 다음 질문. 부담. 짱엄마 써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써니, 별별별 만세! 소녀시대 써니 형에게 물어볼게요. 사인을 할 때 써니 사인이 아닌 순규 사인 해달라면 해주시나요? 어? 방송에서 언뜻언뜻 비추는 순규의 모습에 빠져버렸습니다. 우와. 순규 사인 해달라고 해주시면은 정성껏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사인이 다를 거예요. 수영이한테 질문이 왔어요. 네. 변도샤님께서요. 네. 수영님은 자전거 타기를 즐기신다는데 추천할 만한 질주 코스 있나요? 따라 붙겠습니다. 후후. 있죠?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서 슬슬 자전거를 또 꺼내야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잠원에서부터 신천까지 달립니다. 좋아요? 네, 근데 진짜 잠원에서 놀라요. 잠원에서 신천까지 바라보는 취향이 있는 거죠? 네. 어딘가에서는 이제 자전거를 발레 파킹 해놓고 네, 별도 보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변도샤님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네, 변도샤님. 변도사님. 우리 한국에서 만나요. 레알 라테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태연이한테 예. 태연 언니는 우울할 때 우울함을 즐기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더 밝아지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가요? 네. 저는 오히려 좀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다 하면은 더 잔잔한 음악 듣고 우울함을 즐기는 것 같아요. 나던데? 먹어요? 네, 그래서 발라드도 많이 듣고 주로 음악 위주로 좀 우울함을 즐기려고 음악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재동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시카 언니 질문이에요. 제시카 누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하루에 제일 많이 자면 몇 시간이나 주무실 수 있어요? 안 깨우면 16시간을 최근에 잤었어요. 네, 더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엄마가 깨웠어요. 밥 먹으라고. 아, 이런. 그래가지고 안타까웠어요. 유리 양한테 온 질문인데요. 유리 언니, 소원앙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유리 언니 청춘불패에서 계속 꽈당꽈당 하던데 네. 허리는 괜찮나요?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활동적인 편이라서 잘 이렇게 넘어지고 네, 자꾸 뛰어다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덤벙덤벙거리고 엎어지고 그럴 때마다 주위 분들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다치면 어떻게 해줬어요? 그래서 네. 허리는 괜찮은데 무릎에 무리가 네 무릎에 허리는 괜찮은데요 무릎이 점점 시커매지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네, 그냥 걷고 있다 님께서요 효연이한테 질문했어요. 효연 누나의 태몽은 무엇이었나요? 태몽을 궁금하셨네요. 네, 저의 태몽은요 이제 어머니께서 조개를 캐시러 갯벌을 가셨대요. 그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건데 조개를 캐다 보니까 저희 엄마한테만 보석이 나온 거죠. 일곱 가지 그 보석 있잖아요. 칠보석.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께서, 다른 분들은 그냥 조개가 나오는데 우리 엄마한테만 그렇게 반짝반짝한 이렇게 보석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도러블 스코시님이 질문해주셨습니다. 티파니 씨께. 티파니 누나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저는요, 좋아하는 음식은 파스타? 네, 몽골레 파스타를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일식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에 너무 좋아졌고 아이스크림이요. 또 닭갈비.
아, 네. 닭갈비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근데 네, 요즘에 고기랑 일식을 부쩍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나 씨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네. 별별별에서 나레이션을 유나가 맡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 연기 경력이 나름 있다 하여 저에게 그런 파트를 네. 아무래도 맡겨주신 것 같아요. 저 유나의 이상형은 자상한 남자 좋습니다. 하려 그랬는데. 네, 저의 이상형은 쌍꺼풀이 없는 남자. 야. 제시카의 이상형은 배려심 깊은 남자. 서연이의 이상형은 유머 있고 목표가 있는 남자. 네, 유리의 이상형은 마음이 따뜻한 남자. 유머러스한 남자입니다. 티파니의 이상형은 책임감 있고 나를 보호해줄 줄 아는 남자. 저 태연이의 이상형은요 좀 융통성 있고 철든 남자. 네, 저 써니의 이상형은 착한 남자입니다. 아, 네, 저 수영이의 이상형은 종교가 같고 친구 같은 남자. 편안한 남자. 지금까지 소연씨였습니다. 지금은 소연씨 때!